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수구 1접구, 2접구. 직접 걸어서 맞추기도 어렵고, 원쿠션 맞춰서 맞추기도 쉬운 배치는 아니고요. 그러면 이럴 때 두 공의 중심을 잡아보세요. 두 공의 중심을 잡고 이 공을 맞추시려면 한 요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. 요 정도. 여기 맞고 나서 몇 시당점을 줬을 때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? 이렇게. 3시, 4시 사이는 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1접구는 이게 100%니까 이쪽으로 빠져야 되겠죠? 왜냐면 이렇게,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. 나는 이렇게 가서 맞고, 그러면 이쪽에다가 모은다는 생각을 갖고 이 공을 치는 거죠. 자, 그러면 두께는 이게 100%니까 두께 설명을 드리면 한 80%에 이 2접구를 맞추기 위해서 당점은 약간 중하단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가 센터니까 여기서 반 포인트 정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. 요 원자리만 맞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중하단 당점이 적용이 되면 되겠죠? 자, 80%에 중하단을 주고 내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설명한 대로 공에 이 정도면 이쁘게 맞은 거예요. 왜냐면 저쪽 가서 조금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쳐서 이렇게 원쿠션 맞춰도 되잖아요. 아니면 여기를 쳐도 되고, 여기만 안 치면 직접 맞히든 이렇게 원쿠션이든 여기를 먼저 쳐서 원쿠션을 쳐든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저 공을 조금 쳐서 맞고 이렇게 나오게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수죠. 왜요? 심조절해서 치면 이렇게 공이 나빠지는 거예요. 자, 하늘에서 땅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예, 네, 맞았죠? 요번엔 율로 뺀다, 내 공을. 천정 카메라로 한번 보세요. 천정 카메라로. 이렇게. 그러면 이 공을 쳐서 얘를 맞히고. 자, 이런 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푹 치시기만 해도 공 맞습니다. 네, 지금 이 공이 붙었어요.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쳐야 될 거예요? 진짜 어렵습니다. 여기서 브릿지 눕기도 뭐하고 어렵습니다. 네, 진짜 어렵습니다. 자, 이쪽을 쓰면서 한번 맞춰볼까요? 이렇게. 네. 자,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성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한번 보시고 마스이를 큐각도 한 70도는 무조건 쳐주셔야 돼요. 지금은 이게 100%니까 일로 빠야 되겠죠? 그럼 100% 치면 안 되고 한 80%, 90% 중심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. 중심으로. 지금은 이 공으로 얘를 일부러 칠게요. 일부러. 마스이로. 이 공을 치면 공이 안 예쁘니까. 살짝 역회전으로 밀어치기를 해서 한번 마치고, 그 다음에 일로 뺄 수 있는지를 보시고, 아,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끌어치기를 만드셔야 돼. 두께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쳐서 끌어치기 또는 맞세. 자, 하단 주고 큐를 받아 이렇게 내리죠. 예. 자, 지금은 여기다가 내 공을 갖다 넣을 거예요. 얇게 치면서 이렇게. 아유, 너무 세죠? 이번에는
얇게 치기로 그냥 쳐다갔네요. 일족구를 아주 약하게 맞아야 돼요. 오, 안 맞았어요. 자, 그러면 나중에 이런 공은 맛세를 치시고. 자, 요렇게, 요렇게. 내수구는 여기. 먼저 영상은 여기, 여기에, 여기가 내수구고. 다시 카메라 돌리고. 네. 됐어요. 자, 보세요. 좀 전에 설명한 거 천정 카메라로 볼 수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, 먼저 영상은 여기가 1족구, 수구, 이게 2족구인데 지금은 여기서 이 거리에서 한 배 더, 그래서 80% 두께, 한 3시 반 4시, 여기 센터니까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30이다, 이게 40이다, 그런 35보다는 조금 위로 33 정도, 요 정도의 공을 있는 공을 직접 맞히겠다,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치시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100% 치면 일로 가니까 80%를 쳐야지 이 1적구가 일로 갑니다. 당구에 맞는다는 거죠. 그리고 큐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네. 자, 요렇게 놓으면 이제 맞고 선 걸 볼 수 있죠. 다시 이쪽으로 뒤로 원쿠션. 예, 아주 약하게 회전은 좀 많이 쓰면서. 예, 맞았죠 살짝. 네, 지금은 얘 쳐서 돌려서 치는 게 아니라 걸어치기 느낌으로, 이렇게 걸어치기 느낌으로 치셔야 돼. 지금은 원쿠션이죠. 그냥 회전 하나도 안 주고 얇게만. 예. 지금 또 한 번 쳐도 되고요. 아니면 이 공을 얇게 치면서 하단 주고 얇게 좀 세게 이렇게 쳐갖고 이렇게 내려오게 쳐야 되네요. 지금은 그나마 다운 공을 좀 편하게 치려면. 네. 심저절해서 이쁘게 시기가 애매한 배치네요. 자, 이제 이 공은 이제 어렵죠. 네, 어려워요. 그럼 내가 얘를 직접 칠 수 있는가? 두 공의 중심, 여기. 아니면 여기. 요 공을 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. 아니면 이렇게 원쿠션 치는 것도 되고요. 이렇게 원쿠션. 그게 더 좋겠네요. 찾아보시는 거지. 7시에 한 80%. 예, 7시에 한 80%. 아이고, 행운의 샷. 내공하고 키스 나서 또 이쁘게 서고요. 지금 이 배치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, 얘 쳐서 얘 맞히거나 얘 쳐서 얘 맞히시면 안 돼요. 여기 먼저 치는 거예요. 걸어치기로. 그게 고수의 방법입니다. 지금 공은 무조건 걸어치기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. 예. 지금은 이 공으로 얘 쳐서 얘 맞힐 수도 있고, 얘 쳐서 원쿠션 맞춰서 이 공을 이렇게 갖다 오게. 네. 뭐, 조금 이렇게 내려갔다 오게 한 거는, 천정 카메라로 보시고. 자, 원쿠션 쳐보겠습니다. 원쿠션. 한 3분의 1 정도에 그냥 가볍게. 자, 이럴 때 못 맞았죠? 그럼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큐를 이렇게 내려서 주시는 거야. 다운샷 느낌으로. 그게 꿀팁이에요.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. 자, 다시 본 배치로 또 쳐보겠습니다. 수구 1적구 2적구인데 두 공에 절반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린다. 33 정도 맞힌다. 여기가 10, 20, 30, 40 이라면 33 정도. 80%에 한 3시 반에서 4시를 주고 그냥 멀리 이렇게 밀어보세요. 멀리. 예. 지금은 못 미쳤는데도 맞았어요. 근데 공이 나쁘죠.
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거죠. 뭐 맞힐 순 있지만 처음에 또 두 번째 이쁘게 모아서 친 것보다는 결과가 안 좋죠. 네.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잡고 네. 여기쯤에 있는 공을 직접 두껍게 맞히겠다. 여기서 딱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공을 맞히겠다고 생각하고 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연습밖에 없어요. 연습밖에. 연습밖에. 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보고 있죠. 예. 네. 이쁘죠? 그러면 이 공을 쳐서 얘를 맞히는데 약하게 맞을 수도 있고, 이 공을 이렇게 맞고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. 그 이럴 때는 약간 우측 조금 주고 얘를 이렇게 조금 세게 쳐주는 거예요. 이렇게 나오게. 근데 잘못 맞았죠? 자, 이럴 때는 맞세를 쳐야 되고요. 그럼 제가 설명한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. 예. 자, 지금 정도는 한 200 정도만 치셔도 예,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.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, 내 공이. 예. 이런 공은 얘를 쳐서 요만큼 나오게 조금 나오게 치셔야 돼.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? 끌어치기 나왔잖아요. 네. 요즘 라이브 할 때나 지금 칠 때도 설명을 한 거대로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공이 네, 조금 더 좋아지죠. 이 공을 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가깝고 이건 멀잖아요. 여기가. 그래서 저 공을 쳐야 돼. 저 공을 이렇게 약하게 쳐도 안 돼요.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. 자, 아까 이렇게 친 거 또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번엔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치우고 저 공을 갖다가 이렇게 오게끔. 네. 아, 이쁘죠? 요번에 얘 쳐서, 아유, 죄송합니다. 얘 쳐서 얘 맞히고 얘를 끌어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약간 화공세리 좀 불편하다. 지금 카메라 때문에 안 되니까 일부러 맞세리 한번 쳐볼게요. 맞았죠? 다시 이 공은 약간 억광 맞세리 친다고 생각하면서 예, 가볍게만 쳐주시면 되겠지. 네. 또 이 공을 쳐서 얘를 맞히는데 얘를 좀 두껍게 치면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올리면은 하늘에서 보세요. 빗각이잖아요. 그러면 밀어치기를 만든 거라는 거죠. 이렇게 밀어서 제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. 네,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. 네. 지금 공은 이쪽으로 한 3분의 1 맞힌다고 생각하면은 네, 조금 더 공이 이쁘죠? 네. 또 뭐 끌어치기를 만들어야 돼요. 약간 이게 밀어치기를 하면서 안 됐다. 그러면 이제 이 공을 치면 되잖아요. 직접 끌어치기를 치면서 예. 네. 아, 쫑나서 망했네. 자, 이번엔 억강 마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맞았습니다. 자, 지금은 천정 카메라만에서 보세요. 얘를 쳐서 원쿠션 또는 투쿠션. 저 공을 조금만 세게 땅에 부딪혀 볼게요. 약하네. 네. 아, 이제 이 공은 이제 어렵네요. 네, 이 공은 어려워요. 여기서 이렇게 치기도 어렵고 어렵네요. 이쪽으로 투쿠션을 쳐야 되는데 예, 얇게 한 절반의 회전 많이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렇죠. 안 맞죠. 자,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